누구세요? 어? 수민 오빠! 웬일이에요? 그 박스는 또 뭐고? 에? 얘들은 왜 데려오신 거예요? 다슬아, 갑자기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 얘네 좀 한 이틀만 맡아주면 안 될까? 뭐 상관없긴 한데 갑자기 왜요? 나도 가끔은 좀 마음 편히 쉬고 싶어서. 알았어요. 맡아줄게요. 장난 그만 쳐, 다슬아. 죄송해요. 은근 재밌어서 그만. 인사하십시오. 이쪽은 우리 어머니랑 여동생입니다. 엄마랑 여동생은 좀 정상적으로 생겼네요. 야이 찌발란마! 그럼 난 뭐 비정상적으로 생겼단 겁니까? 비정상까진 아니고 그냥 족같이 생겼어요. 야이 찌발란마! 너희들이 우리 아들이랑 같이 지내는 친구들이구나. 참 유쾌한 친구들이네. 우리 오빠랑 같이 사느라 고생이 많다냐. 난 크리스틴 엘리자베스 아길레라 폰가로 보너라 1세고 옌킹가 엠페러 충북원 마제스티 하이퍼 곱창 2세야. 그냥 편하게 까르보너라 아줌마랑 곱창이라고 부르렴. 브리트니 점례 정도는 양반이었군요. 나처럼 땅땅이 같은 귀엽고 간단한 이름으로 바꾸십시오. 오빠 이름도 원래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드 클레멘타인 쌀보리보리 잼잼 2세였잖아. 웃지마 이 찌발년들아! 근데 이지는 뭐다냐? 놔주려고 구해온 간식이다냐? 딱딱 먹을 거 아니냐? 당장 그거 넣으십시오! 땅땅땅씨! 그거 나중에 배고플 때 먹으려고 아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됨겨? 안 됩니다. 시발년. 와! 아무 말도 안 하십냐? 뭐가 궁금한 겁니까? 그게 땅땅 씨는 몸이 회색이지 않심겨? 맞습니다. 근데 여동생이랑 엄마는 몸이 완전 하얗지 않심겨? 그렇습니다. 왜 땅땅 씨만 털이 회색인 겁냐? 내 맘입니다. 아니 네 맘대로 털색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심겨? 내 맘입니다. 그게 아니라 흉병이는 네가 주워온 새끼가 아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 안 해, 흉병! 주워온... 뭐? 어머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응? 우리 아들, 뭐가 궁금해? 왜 어머니랑 곱창이는 털이 하얀색인데 나만 회색입니까? 어? 그게 이따가 말해줄게. 휴, 갑자기 급똥말려서 돼질 뻔했네.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걸 물어봐서. 마십니다. 난정보다 기름장이 더 소중하단 말도 있지 않십니다. 그래요. 길러준 엄마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엄마가 아예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뭐 시벌놈들아, 나도 엄마 없어. 에? 땅땅씨, 갑자기 짐은 왜 싼 겁냐? 나 결정했습니다.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친아들이 아니란 걸 안 이상 여기서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을 순 없습니다. 당장 나갈 겁니다.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어머니께는 그동안 빌어먹게 감사했다고 전해주십시오! 우리랑 같이 살면서 뭔 개소림냥! 아, 그런가? 뭔 생지랄 난리부르스를 떨고 있다냐? 물론 오빠가 가끔 엄마 없는 짓거리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는 오빠 친엄마가 맞다냐? 그럼 탈색이라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맞아요. 이 새끼 엄마 없는 거 이제 다 아는 사실이니까 구라치면서까지 위로할 필요는 없어요. 넌 닥쳐이 찌발란마! 오빠 털색이 나랑 엄마랑 다른 이유는 네 아빠 털이 회색이기 때문이야. 응? 엄마! 아빠 털이 회색? 맞심냥! 아빠 털이 회색이라면 땅땅씨 털이 회색인 것도 말이 됨냥! 그럼 어머니는 정말 내 친엄마입니까? 당연하지, 연사가.
건데 어머니. 응?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글쎄, 어디선가 다른 집사 만나서 잘 살고 있겠지 뭐. 아버지는 너무 어릴 때만 봐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버지 셀 좀 풀어주면 안 됩니까? 그 새낀 우릴 버렸어. 에? 우릴 버렸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중에 더 크면 알려줄게. 오늘은 그만 자. 싫습니다. 지금 알려주세요. 처맞고 잘래. 그냥 잘래. 아슬아, 진짜 고마워. 덕분에 완전 잘 쉰 거 있지? 잘 쉬셨다니 다행이네요. 자, 여기요. 오빠 많이 보고 싶어 하던데요? 아!